밤샘 지붕 위를 날아다녀야 했던 거로역의 아인. 강철 체력 자랑하는 드라마 속 거로는 어디 가고 보호본능 자극하는 허약한 유아인만 남았다? 심승남으로 거듭나는 길은 멀고 험하기만 하니 숨겨둔 속살, 복근 드러난 리허설 현장, 중이방 꽃도련들의 첫 만남 촬영이 한창인데 유독 리얼했던 재신의 배드신 연기의 진실은 진짜 리얼한 잠들기 덕분에 가능했다는 거. 민이 이거 봐봐요. 이거부터 찰나의 순간, 진짜 꿈나라로 가버린 거로. 안잔 척 시키면도 빼보지만 이미 한 발 늦었을 뿐이고. 촬영장에서 코까지 골았던 재신. 재신이 일어나 있어. 일어나 있어. 유아인을 잠자는 성균관의 거로로 임명합니다. 아무래도 지방에 계속 내려와 있으니까 힘들죠. 아, 힘들어요. 성수 팬들의 열렬한 지지받는 걸림 커플의 촬영장. 안팎에서 걸어 잡는 송중기. 다분히 의도적이야, 지금. 머리. 재밌잖아. 깨알 같은 잔재미 선물하는 걸림 커플의 촬영 현장. 장난꾸러기 중기 덕분에 웃음 그칠 날 없는데, 유독 잘 어울리는 두 사람 때문에 인터넷에 뜨겁게 달군 스캔들. 아, 웃겼네. 아이, 저. 입으로 했잖아. 안 돼요. 지금 안 그래도 아, 유아인 개인 떴단 말이에요. 동시에. 지금 성희만 스캔들 실시간 1위에요. 유아인 개인 해가지고. 진짜라니까. 거짓말 아니고. 누가 낙서해가지고. 개이라고? 전진 향교에 누가 낙서한 거예요. 여림 하트 거로. 그구나. 야, 너만 주먹을 안 될 것 같아. 싸대기 때문에. 아니, 이제 꼬집거나. 기원 쪽 사생까지. 내 주먹이 이렇게 약했단 말이야. 아,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여기. 송중기는 모르겠는데, 요만은 약한 것 같아. 좀 약해요, 그래서. 코디 간지라고 반지 끼고 때리면 아인이 죽는다. 지금 우리 드라마 끝나 그러면. 요즘 최고의 활력소. 그러니까 제가 용아 연기하는 거에 너무 재미에 빠졌어요. 용아가 너무 애가 재밌어가지고요. 제가 용아 그 친구 연기하는 거에 좀 빠져 있습니다.